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자, 다음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나크의 폭스 그리고 구마님의 팩맨입니다. 포켓몬 스테디움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요시는 나의 뭐 폭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팩맨을 들었다인데, 사실상 주캐가 사실상 뭐 이전에는 피카츄였지만 이제 팩맨은 너무 악었거든요. 근데 팩맨이 상당히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좀 어려운 파이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 근데 하지만 워낙에 오랜 게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타나크 선수는 아마 파이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팩맨이 아무리 알아도 정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캐릭터거든요. 이게 정말 상대를 많이 해보면서 그 특유의 패턴이라도 많이 익숙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타나크 선수라고 했는데 좀 많이 헤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폭스에게 리플렉터가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 특히나 소화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도 반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특히나 느린 공격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플렉터로. 그래서 그 빈틈, 그러니까 심리전으로 얼마나 그 던지는 것들 빈틈 잘 파보는 건데, 첫 번째 스톱 우리 또 구마님께서 먼저 가져가 주십니다. 근데 소화 좀 맞았고. 네. 올라가야죠. 레이저. 타나크님이 정말 잘하셨던 게, 방금 옆필로 이제 알약을 먼저 보낸 다음에, 이제 팽이 특유의 그 뻐끔뻐끔 상태로 이제 복귀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알약이 먼저 맞추면은, 그 바닥에 떨어지면서 복귀를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복귀를 못한 상태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스톡을 따주시는 타나크님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한치의 놓침도 없이 지금 견제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또, 타나크님께서 충분히 견제가 좀 잘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폭스를 주력으로 쓰신 만큼,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선수분이시죠. 네, 아무리 좀 어느 정도 안다 또 투사체를 반사해서 어떻게 견제가 가능한데 또 근접전으로 들어간다 하면 또 꽤 귀찮거든요. 이제 팽문 상대하기가, 왜냐면 공중기가 후딜이 정말 없어요. 그냥 막 찌르고 다니는데도 후딜도 없어가지고 그 반격을 그 딱 잡기에도 어렵고, 이 허추는 걸 딱 노려가지고 때려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처럼 기회가 안 나오니까 타이밍을 노리기 어렵죠. 이제 폭스에게 공중기가 후딜이 없는 거는 사실 오토캔슬도 한몫하죠. 자, 여기서 올라오고요. 자, 폭스 살짝 복귀 견제 받았습니다만, 자, 서로 간의 공중기 대전. 아, 그리고 폭스가 또 왜 킬하기 어려운지 또 이유가 하나 있군요. 왜냐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킬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해설자의 저주 바로 나왔어요. 또 해설자를 저주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리플렉터를 그 얼마나 잘, 네, 말씀해주세요. 해설자를 대신을 해야 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특히나 이제 저 리플렉터만 어떻게든 잘 견제해준다면 사실상 팩맨 쪽에서도 승부수를 띄려면 원격 견제가 되는데, 리플렉터 올리는 그 심리전이 사실 타나크가, 제가 봤을 때 타나크가 한수 위기네요. 아무래도 소화전을 깔고 계속 날리는 거는 많이 상대해 봤을 거라서 아마 아이템 이외에는 그 보통 타이밍을 꼬거나 하지 않은 이상 그런 유연함이 없으면 좀 상대하기 많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네오 미스매시 노릴 것 같은데. 네. 오우야. 미스매시를 통해서 결국에 그렇죠. 킬을 따냈고 구마 상대로 일단 1점 먼저 가져가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과연 타나크 쪽에서 구마에게 1승을 좀 내어줄 것인가? 이제는 아까와 같은 포켓몬 스테디움 2. 자,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양쪽 다 굉장히 좀 치열한 대전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자, 리플렉터
자, 어떻게든 켜주는 것이 보호하니, 예, 원거리에 대한 견제가 충분히 난 되어 있다 라는 걸 반증할 수가 있고요. 나이스, 나이스. 방금 거는 이제 공중 앞, 그, 앞 던지기가 그렇게 별로 많이 안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방금과 같이 이제 낙법 상황이 나오는데, 방금 타나토님이 어디에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딱 잡아주셨죠, 꼬마님. 어우, 방금 거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심리전과 예측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은 사실상 폭스를 밖으로 밀어내 준 다음에 어차피 복킬 때는 리플렉스를 잘 못 킬 테니까 복귀 방해를 노려보는 것도 우리 또 팩맨이 해볼 만한, 예, 도전해볼 만한 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 폭스의 복귀를 단순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복귀 방해 상황에 두면은 공중 뒤 패치. 방금 보셨나요? 그냥 점프한 게 아니라 소화기에 그 이어가는 그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백이어까지 이어주는 거. 와, 정말 예술이군요. 딱 백이어 맞추는 것 같고. 저게 아마 뭐 둘 중에 하나가 운이었을지라도 순간 판단력을 바로 그렇게 이끌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이용한 거였다면 더 대박인 거고요. 자, 복귀방의 상황. 자, 회피로 들어왔지만 후드를 캐치한 건 타나크 선수의 폭스였습니다. 되게 처음에는 이제 스톡 레이드를 갖고 있었던 고마님이었지만 이제 레이지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자칫해서 이제 미스매치 맞으면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패링으로 걷어내주고, 자, 배 던져내주고, 리플렉터즈 나와주고 있지만 역시나 복귀방에! 오, 나이스 캐치! 네. 바로 복귀방에 나와주죠. 자, 이거 낙폭 실패했고 또 레이저 갔다가 없을렸지만 그거 알고 살짝 낮게 이거 아프거든요. 야, 하지만 잡기를 실패하면 죽어야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네 서브 딜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잡기를 실수하면 거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물 이용해서 계속 개체똥을 추가타 들어갔었고. 이제 구마님도 근데 팩맨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정말 잘한다. 한국에도 팩맨을 이만큼까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없거든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구마님이 유일할지도 몰라요. 노력을 많이 한 게 딱 보여요. 그래야 하는 거 보죠. 자, 이제 105%면 이제 슬슬 이제 뒤던지기라도 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타나크가 과연 승기를 주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나요? 이거가 시청자 참여의 3판 2선승제입니다. 준비전. 지금 계속해서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레이저로 계속해서 데미지를 쌓고 있으시는 타나크님이에요. 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토리아로 한 번에 킬을 좀 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거든요. 지금 무리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가는 크게 페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경직! 구마가 타나크를 상대로 1점 가져갑니다. 팩맨이 직접 상대해 보면은 정말 막 과일 때문에 본인 페이스가 막 뒤엉키거든요. 팀에게도 정말 잘 견제를 방어과 견제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대결이 되겠는데 과연 구마 타나크를 꺾을 남자가 될 것인가? 구마가 타나크를 꺾을 수만 있다면 사실상 VS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점프 없는데. 리플렉터. 하지만 리플렉터 이후에 바로 추가 타로. 오히려 리플렉터를 유도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또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팩맨이 정말 무서운 점 중 하나거든요, 저게. 자, 맞고.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중점화 되어 있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이제 스테이지 위에서 계속 안전하게 이제 과일을 이제 충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구마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반해 오히려 평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리 계산하고 이렇게 치워지는 타나크님이기 때문에 아까 전보다는 타나크님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가는 종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고요. 자, 절벽 잡은 상태에서 구마님 현재 1속 내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나크 선수가 1속도 안 까여주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혔고 던지기.
자, 리플렉터. 오, 지금 집중력 극한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아직까지 안 죽어요. 타나크 계속 데미지 올려줍니다. 예, 집중력이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자, 순식간에 96%. 이대로 지금 게임 끝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열쇠를 피해주면서 어떻게 킬을 내고 싶으셔서. 아, 서로 간에 심리전 들어갔다가 바로 위스매시로. 와, 반응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나요? 아, 따라가 줍니다. 하지만 1속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타나크. 어, 이거 점프 없지만 느끼한 타나크. 이제 한번 걸리면 이제 콤보 들어가죠. 바로 한 0%에서 58, 판사에서 71. 자, 지금 양쪽 다 71 대 81, 78. 자, 여전히 1스톡 앞서고 있는 타나크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자, 못 들어오게 복귀. 자, 폭스파이어로 들어왔지만 복귀. 아, 이렇게 되면 좀 해볼 만하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집중해서만 잘 싸워준다면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면 아, 하지만 후딜 잡아냅니다. 어떻게든. 자, 배로 총을 커버치면서. 자, 잼나. 어, 이거. 오, 우와. 하지만 아직 죽진 않았어요. 야, 이걸. 아, 정말 멋있었는데. 네. 아, 이거는 정말 명경기라서 유효하네요. 예. 네. 이번 거 명경기라서 유효합니다, 이거는. 아, 이거 근데 몰라요. 이렇게 또 실수가 나오면은 이제 폭스 입장에서는 딱 맞게끔 킬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스매시라던가 좀 뒤만 노려야 해가지고. 자, 이제 84% 몰라요. 지금 84% 95%면 지금 네. 킬가 나오거든요. 딸기로 밀리고요. 복귀방에. 오, 폭스파이어. 어? 자, 양쪽 다 지금 복귀 싸움 들어갑니다. 복귀방에 하나 더. 자, 이거 알 수 없게 되는데. 자, 팩맨. 자, 오른쪽에서 지금 서로 간의 견제 대결. 자, 약간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양쪽 다 정말 집중력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자, 맞고 서로 간의 실드 심리전. 자, 소화전 물 뿜어 주고요. 자, 이거 계속 아무리 있다 상황 들어갔고 패닝. 자, 복귀방에. 자, 황금종. 자, 황금종 아직 남았어. 하지만 아, 스매시가 후디를 내어주게 되면서 이번 경기 타나크가 끝끝내 명경기를 만들어내 주면서 락합니다. 아, 이거 진짜. 아.